은경 씨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인데요. 오늘 작업 괜찮을까요? 12시까지 이거밖에 못했어 지금. 아 정말. 빨리 식사를 하셔야 온분을 지시네. 여기까지 하고. 일을 배우러 현장에 나온 한 달 된 신입들이 현장에 1시간 40분이나 지각을 했다고 하니 아무리 원더우먼이라도 화날 만도 한데요. 사실 저 두 분이 늦게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 처음 늦게 오신 건데 저보다 일찍 와서 다 세팅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피곤하셔서 그러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매일 바쁘셨으니까. 전문가들은 에어컨 한 대를 청소하는데 보통 2, 30분 걸리는 반면 초보자들은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핀셋 좀 낮추고 밥 먹을 거예요? 네. 조립을 하고 계세요? 배고프지? 괜찮은데 피디님이 상당히... 아유 조용해 조용해. 충기 씨 조용해. 오늘 지각한 사람 무조건 조용해. 일하라고 신입들을 다그치고 뒤돌아선 은경 씨. 식사하러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선배의 눈치만 살피는 신입들. 이런 분위기에서 밥 먹다간 체할 것 같은데요. 그것만 좀 도와줘. 두 군데만. 두 군데만 도와줘. 두 군데만 도와줘. 우리 지금 여기 오늘도 못 끝내게 생겼어. 아우 그냥 지금 뚜껑 열려 지금. 응?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서로. 아, 두 분 열심히 안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난 중간에서 이게 뭐야? 일하는 사람이야. 고객과 약속한 작업 시간은 고작 3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에어컨 청소는 절반도 못했으니 은경 씨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친 점심 식사. 속은 든든해졌는데 어우, 왜 이렇게 제 속이 답답하죠? 이거로 들어가면 코로나가 안 나오겠어. 먹는 그냥 대충 먹고 빨리 끝내죠. 근데 다행히 위에 몇 개 없어가지고. 아 그래? 빨리 끝날 것 같아. 그 더 웃긴 게 위에는 벽걸이 두 대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안 남았어 얼마? 네. 아 이거 뚜껑 그러면 금방 끝나는데. 아유 그래도 두 분한테 감사하지 뭐야. 내 짜증 다 받아주고. 맞죠. 밥 먹으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온분해지고. 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쪽으로 올라가셔야 돼. 밥 주면 삼성은 딱 글자를 보고 왼쪽에 PCB가 있어요. 뭐 짜증 받아준 것도 고맙고 근데 미안하죠. 왜냐면 저분들도 뭐 잔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지. 그리고 하고 나면은 누구나 내가 최고이고 싶죠. 근데 안 될 때 있잖아요 뜻대로. 그런 건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기술을 배우는 자리인데 잘못한 건 혼나고 잘한 건 칭찬받아야 제대로 배울 수 있죠. 잠시 청소장비를 챙기러 나온 은경 씨. 자,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안전하더라고요. 아, 여기 다친 거? 응. 이번에 이제 다쳐가지고 나사가 8개인가 10개 들어가 있고 핀 박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네. 미끄러져서 겨울에. 이번에? 네. 그래서 좀 크게 다쳐서 한참 고생했었죠. 일하다 보면 이 정도는 많이 긁힙니다. 여기도 지금 긁힌 거고. 네. 많습니다. 어우, 여기 더하네. 네. 그냥 도장 찍혔네, 다. 예. 네. 이제 이런데 이렇게 찍힌 거. 아 이게 왜 예전에 남자분들 네. 뭐 여기 나는 총상이 있네, 뭐 등에 칼이 찔렸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뭐랄까 나의 어떤 흔적들. 그쵸. 사실 흔적들이죠. 이때까지 작업했던 흔적들이죠. 와, 상처를 보니까 제 다리와 손목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크고 작은 부상까지.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기에 지금의 원더우먼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바쁘시다 보니까 뭐 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자잖아요. 방송 촬영하기 전에 마사지도 받고 싶고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미용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도 너무 길고 자꾸 뒤에 테이프랑 붙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제가 가위로, 부엌 가위로 열심히 머리카락 잘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좌우가 딱 맞다는 거. 와, 정말 잘 잘랐는데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아프고 나서 머리카락의 소중함? 아,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많이 아끼게 돼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 사실 뭐 남자도 머리빨이 있겠지만 여자분들도 그렇거든요. 머리카락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머리카락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여성암에 걸려서 항암을 시작하면 거의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 창피하다. 원래 안 울어요. 눈물도 안 나. 옛날 얘기인데 뭘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도 안 나는데. 근데 아, 사실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제 친구도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이제 항암 들어가서 머리카락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찾아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죠. 근데 여성암은 참 잔인한 게 다 머리카락, 항암을 시작하면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예. 한 번만 해도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박사님들, 여성암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남일이라고 여겼던 여성 암 진단. 막상 내일이 되고 보니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수술을 하고. 그 당시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저는 만져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약간 허무함? 좀 당황스러움도 있고 좀 허무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의료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수술 방법도 막 병원도 막 알아보면서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어, 나만 잘 저기 하면 이 정도쯤이야 어렵지 않겠구나.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여성 암 진단에 좌절해했지만 그녀는 엄마에게 계속 울고 있을 순 없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좀 받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6개월 검진, 1년 검진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먹는 항암약을 먹고 있어요. 몸이 힘든 상태인데도 일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더 한 번 더 주어진 삶에 제가 할 수 있는 답변. 그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사람들한테도 좋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큰일을 겪고 나니 하루하루가 신이 주신 선물처럼 소중하다는 한은경 씨. 덕분에 더 큰 웃음과 깊은 행복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평탄한 길도 있고 굴곡진 길도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다시 웃는 날이 올 겁니다. 따라라라라 목욕을 싹 했으니까 이게 에어컨도 상쾌할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좀 이 공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 느낌을 전달을 못하겠지만 표현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에어컨은 계속 틀면서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곰팡이도 있고 많은 세균들이 많아요. 그걸 청소해주지 않으면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정리 정돈을 싹 한 느낌. 맞아. 바닥도 깨끗하게 싹 청소한 느낌. 맞아. 정리정돈 싹 한 느낌이야. 그쵸? 어, 그 표현이 맞네. 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여자라는 이유로 혼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에어컨 청소업계에서 성공한 비결이 뭔가요? 고객보다 예민해야 돼요. 제가 더 예민해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엔 그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가 와서 하겠어?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끝나고 나도 이거저거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거꾸로 또 그런 반대적인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하고 이제 남자분, 기사분하고 이제 몇 명이 같이 작업을 딱 들어갔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것만 보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물어보시고, 또 제가 작업할 때 너무 프로답게 하니까 언제 신뢰가 가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다음 작업도 또 맡기시고요. 예. 에어컨 청소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원도우먼 한은경 씨. 이른 아침부터 작업하고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집 정리를 하는 은경 씨.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에어컨에서 찌린 내가 나거나 우유 썩은 냄새 나는 에어컨이 되게 많잖아요. 찌린 내가 나는 이유를 아세요? 곰팡이 슬어서? 아, 에어컨은 실내에 있는 공기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에 앞에 디퓨저나 향초, 그리고 향수, 미스트 이런 걸 많이 쓰시는 집은 에어컨에 그 냄새가 배요. 향수 원액도 찌린 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똥냄새랑 찌린 내 나요, 원액은. 아, 원액이요? 예. 향수의 원액이요? 예. 그거를 물로 많이 희석을 해야 좋은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찌린내 나는 에어컨도 자주 맨 처음에 한 5분 정도 틀었을 땐 너무 찌린내 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냉각핀에 물이 젖으면서 에어컨에서 냄새가 중화되면서 향수 냄새로 바뀌죠. 아, 그렇군요. 저희 집 에어컨도 체크해봐야겠는데요. 막 듬성듬성 막 썰어가지고. 대학생 딸과 고3 아들을 둔 엄마이다 보니 혼밥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애들이 뭐 고3이고 대학생이 오려니까 식사 시간을 잘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저런. 아이들 없이 혼자 먹는 혼밥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뭐해? 저는 그냥 전화했을 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뭐 먹었어. 아니면 뭐 어디 갔는데 이게 너무 예뻤어. 엄마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여기 꼭 가보자. 그 한마디가 그냥 힘이 되는 거지. 뭐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 전 그게 날마다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있는 아들 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통화를 잘 안 한대요. 근데 저는 그 통화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예,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많은 욕심이 없어요. 힘든 일을 하는 엄마를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랑스러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애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엄마도 봐라. 엄마는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그 약속을 꼭 지키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뒷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어요.